안녕하세요. 백협병원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오늘 백협병원의 TV에서는 예전부터 걱정도 많고 심란하니까 저희한테 상담 문의 전화가 많이 왔던 내용이에요. 예, 맞아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임이라는 부작용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미혼인 남성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둘째, 셋째 가지려고 계획했던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녀를 갖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백혈병 진단받았을 때뭐 완치 가능하냐 이런 질문 못지않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혹시 불임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죠. 조금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잘못된 자, 상식.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불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백혈병 환자가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 받는다고 100% 불임이 오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백혈병 환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받으면 이제 불임이 와서 아이를 못 가진다. 그 약의 부작용으로 그렇죠. 인해서. 예.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위에 사실은 뭐 아이를 출산한 이 백혈병 환자 남녀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한 가지 이제 방사선 그 치료 방사선 조사라고 하잖아요. 방사선 조사 같은 경우는 생식 기능을 파괴해서 불임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젊은 이제 미혼의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 유전자 타입이나 질환에 그렇죠. 따라서. 최근에는 병원마다 방사선 치료 아예 안 하는 병원도 꽤 많거든요. 네, 환자의 뭐 이런 치료 상태나 과정에 따라서 그렇고,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백혈병을 치료한 우리 항암제에는 그 부작용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불임이. 불임이 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환자의 연령 또그 몸에 대한 그런 컨디션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고, 또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의료진에서 병원에서 해주는 상황이 있잖아요. 출산의 계획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치료 이식 전이라든가 항암 치료 2차 치료 시기 전에 정자 난자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고 아이 출산에 대한 이 욕구가 있는 이제 그 환자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보통 안내를 해주고 안내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 이제 정자나 난자를 보관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보관 못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다고 생식 기능이 뭐 예를 들어 파괴돼서 뭐 불임이 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환자 상태마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불임도 항암제의 부작용 중에 분명 하나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이식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전처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고용량의 이제 이 골수를 자기 골수를 죽이는 그 과정 중에 불임이 올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임이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하고 상담하고 적절하게 이제 같이 출산을 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진단받고 급해서 1차 항암 치료 들어가고 1차 끝나고 뭐 관외가 된 상태나 2차 들어가기 전에 정자 난자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백혈병 환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보잖아요. 회원분들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이를 나중에 가지려고 정자를 보관을 했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냈는데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있고 또 정자 난자 보관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용을 해서 또 아이를 가진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또 선택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되지 사실은 않을까. 저희들이 유튜브 TV로 이제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를 가진 이제 사실은 그런 밑가짐을 초대해서 아마 보여주시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두 명이나 놓은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글리빅 베이비라고 해서 옛날에 글리벡 처음 올 때는 아기를 못 가진데 가진다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글리벡 복용하는 과정 중에 아이를 울는 사람도 있고 복용하는 기간 중에 잠깐 복용을 중단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다시 이제 복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불임에 대한 약의 부작용은 있으나 불임이 된다. 이것은 아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다. 맞죠? 네. 그래도 불임이 오는 부작용이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네. 이건 의료진하고 치료 더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백혈병 치료제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에 관련된 부작용에는 분명히 불임은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오해도 풀리고 잘못된 상식도 바로잡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했지만 만약에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견 주시면 우리가 좀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백혈병 한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